오늘은 애플폰의 포토룸이란 어플을 이용해 간단한 사진 배경 이미지 만드는 걸 해볼게요. 우선 집에 있는 컵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편집하는 기능이 애플에 있어요. 애플 사진에 사진을 클릭하고 저 컵을 지그시 누릅니다. 지금 좀 실패했는데, 지그시, 이거 라이브로 찍은 거라 실패한 거예요. 그냥 라이브 없이 찍으면 잘 됩니다. 지그시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요. 자동으로 따져서 움직이면, 한 손으로,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서, 한 손가락으로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서 놓으면, 이렇게 배경이 따서 놓여집니다. 이건 애플의 기능이에요. 다른 그래픽 툴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최근에부터 사용하는 포토룸이라는 걸 사용해 볼게요. 저는 포토룸을 카페 앞에 포스터, 간단한 포스터 만드는데 쓰려고 구입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PC에서 구입하는 건 에러가 많고 어플에서 구입하는 거는 에러가 없더라고요. 자, 아까 윤곽선만 딴 컵을 불러들여서 이것저것 자동으로 이미지를 대응해서 놓는 것을 볼수 있어요. 네. 이 어플의 장점은 제가 잠깐 사용해 봤는데 이 어플의 장점은 배경이 마음대로 바뀌고 그리고 많은 소스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서 다른 어플로 가져가서 글씨를 여기저기 박아 넣을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도 글씨를 쓰거나 하는 기능이 있는데 프레임 안에서 갖춰진 게 조금 있어서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우선 예쁜 휴식 같은 이미지에 걸 만드는 걸 할게요. 자, 저는 그냥 이 페이지는 처음 열어요. 이것저것 눌러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초보 그래픽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코리아 페이지가 따로 있는 걸 보면 이거는 해외 작성자예요. 제작자. 해외에서 만든 어플. 어쨌든 저는 그래픽 어플은 만들 줄은 몰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직접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픽 어플을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그 그래픽 프로그램이 월정액으로 가는 이상한 시스템이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자꾸 거기 직원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쓸수 없는 상황이 너무 짜증나서 그런 프로그램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것저것 눌러보고 조금 빨리 돌릴게요. 이거 직접 해보시면 되게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음식점업이나 카페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디자이너들 다 죽었죠? 웬만한 허접한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 디자인을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A3까지 뽑을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A3까지 뽑아지더라고요. 네, 데이터로는 정말 큰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업체를 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디자인 업체를. 나를 욕하지 마세요. 나랑은 관련이 없어요. 나는 후원받은 적도 없고 모두 유료로 예전에 모두 사용했었습니다. 나 대신 후원 가져간 사람 욕하세요. 아, 디자이너가 모두 죽는 거에 대해서요. 아, 죽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네. 불필요해진다는 것에 대해서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자연의 이미지를 좋아해서 주로 자연의 이미지 배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심에 살면 자연의 이미지를 좋아하기 마련이죠. 조금 빨리 돌릴게요. 지루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 배경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나 하다가 뭐 쭉쭉 보다가 뭐 만들면 되겠죠. 뭐 컵케이크 만드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그 드래곤 용과 드래곤 용과를 그냥 드래곤으로 써서 드래곤 커피 용과 커피를 드래곤 블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메뉴를 만들었어요. 메뉴판에 있습니다. 사실 드래곤 용과 용과 커피를 마시게 된 이유는 당사자는 관련이 없는데 주변 사람 특히 팬, 그 사람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팬 혹은 팬을 가장한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래곤 용과를 음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서 디자이너의 직업이 점점 사라질 거다라는 말에 대해서 디자이너뿐만 아니죠. 다른 일반 사람들 허접한 정도의 스킬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직업은 모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신성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고립시키는 한국의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동물화 만들고 그들이 동물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용하고 괴롭히는 그런 습성, 일반 사람들의 습성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립되면 뭘 하냐? 컴퓨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내가 경험해서 나온 팩트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지는 건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니에요. 그 일반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지는 건 일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매장시키고 고립시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직업이 미래에는 점차 없어질 겁니다.